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161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2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을묘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로 볼때 제일 먼저 일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고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말하죠. 물의 기운, 물성으로 봤을 때 물의 기운이지만 기운으로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를 뜻합니다. 영하 20도, 30도 또는 영하 70도 이하로 크게 떨어지는 그러한 혹한의 냉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됩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양은 떼려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죠. 음양은 서로 대립되고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지만, 음양이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견제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음양은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 있다. 사람으로 치면 남녀 관계와 같은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는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듯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가 되겠죠.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수가 바로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면서 차가운 냉기를 뜻하죠. 또 임수 계수 수라고 하는 것은 계절은 겨울, 그래서 차가운 냉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색깔은 흑색입니다. 술은 여러분들이 깊은 물은 검정색이거든요. 얕은 물은 투명해 보이지만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검은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수가 용신인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는 게 저는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수라고 하는 것이 흰색, 검은색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검은색이고, 또 금이 수를 생하는 그런 금생수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금은 또 백색이거든요. 그래서 수가 용신인 사람들은 금수에 관련된 색, 그래서 흑백색도 괜찮고 회색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 계수는 음수가 이렇게 되죠. 음수.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음양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대조된다고 했죠. 양이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개념, 양이 깊다라고 하면 음은 얕은 개념, 음이 넓다라고 하면 음은 좁은 개념, 그다음에 양이 많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적은 개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의 물, 작은 개념의 물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수인 임수를 우리가 물상, 눈으로 현상학적으로 볼수 있는 물상으로 비유할 때는 항상 대해수라고 해서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서로 대조되고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작은 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하늘의 기도를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작은 시냇물, 작은 우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그런 수를 계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징은 어디에 있다? 임수는 작은 물이 아니죠. 큰 바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임수는 신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된다.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물이 많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요동치고 쓰나미가 일고 해일이 일고 또 물이 뚝을 넘게 되면 물이 크게 범람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댐 같은 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엄청난 물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고 내려가는 것. 그와 같이 임수는 왕하면 이렇게 범람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임수는 신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요.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 그래서 임수가 왕하면 무토
표병화를 쓰는 것이 정법이 되겠고요. 계수는 작은 물, 이슬과 같은 그러한 물이기 때문에 계수 같은 경우는 신왕에도 물이 범람할 우려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계수는 왕하더라도 무토기토 같은 또는 진술증미 같은 관사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계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또는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특징은 범람에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진함에 있다. 맑고 깨끗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깨끗한 물을 말하죠. 우리가 무슨 에비앙이라든가 이런 물 같은 거 외국에서 산거 굉장히 비싸게 먹죠. 근데 그런 물 안에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해서 그렇게 되면 그 물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정도의 깨끗한 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는 무토기토를 쓰지 않고요. 오히려 무토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계수는 갑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주고요. 계술과 영화되는 갑목 병화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친 같은 거 배울 때뭐 정관, 편관 배우실 때 정관이 좋다 이렇게 많이 배우실 건데 계수 입장에서 무토가 정관이거든요. 근데 무토는 왕토로서 계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계수가 매몰이 돼서 좋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임수든 계수든 수가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수가 약한 임수도 대수로 비유를 했지만 임수도 약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을 얻어서 인성이죠. 인성은 금으로서 얻어서 금생수에서 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수가 왕할 때는 계수가 왕할 때는 갑목 병화를 위주로 쓰고요.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 병화를 위주로 쓰고 임수든 계수든 약할 때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 그죠. 금으로서 인성인 금으로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이 되겠죠. 이 월지라고 하는 것, 이거 월지라고 하거든요. 이 월지 또는 월령이라고 하고요. 재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주로 볼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월지, 월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계절 안에는 왕쇠와 계절이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왕쇠와 한열의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그 사주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된다. 왕쇠의 중화를 잃게 되거나 한열의 중화를 잃게 되면 그 사주는 부귀빈천에서 비난한 그런 사주가 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춘절이죠. 춘절, 봄이라고 하는 때가 되겠고 이 봄은 모기왕한 모광절이 됩니다. 인묘진월이 모두 봄으로서 모기왕한 계절인데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임관지 그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돼서 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목의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죠. 사람들도 꼬마 때 어렸을 때 항상 발육을 할 때요. 이때 뭘 어떻게 해주죠? 잘 먹어야 합니다. 뭐잘 먹어야 키도 크고 튼튼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많이 못 먹고 영양실조 걸리게 되면 애가 허약해지죠. 자, 임묘월에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활동성이 강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는 것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술을 많이 빨아들여야지만 목이 활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수가 목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니 목의 입장에서는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목이 왕해지는 것이지만 수의 입장에서는 목한테 나의 기운을 뺏기는 것이죠. 그래서 수의 입장에서 모광절인 임묘월에는 임수든 계수든 그래서 설기패과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수가 태어나게 되면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임수든 계수든 왕하면 임수는 무토병화를 쓰지만 신약하게 되면 금으로서 수원을 마련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묘월이 바로 그렇습니다. 임수 자체는 약하고 목이 왕하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수생목해서 생해주고요. 이 금은 인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금은 금극목해서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니
묘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 또는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금 같은 것을 얻고요, 임수를 생겨주게 되고 목을 억제해주게 되면 임수가 그렇게까지 약해지진 않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지로 뭐 해수라든가 자수 같은 것을 얻게 되면 이때는 임수가 오히려 신약이 아니라 신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금 같은 걸 얻고 해자수를 얻게 되면 이건 신강해지기 때문에 원론적으로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단지 그냥 금에 의해서 생주를 받거나 지지로 간신히 통관하는 정도에는 무토를 쓰는 것은 안 되고요. 단지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은 사주자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묘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경금이든 신금이든 인성을 얻어서 목을 억제하고 수로 생주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묘월이라 하더라도 사주가 좀 한습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의 배합법이라고 하면 신금을 얻고 예를 들어서 해자수, 타간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임수가 신왕해져서 범람의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병화를 원론적으로 또 쓰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니 사주가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용신을 어떻게 치용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 다음에 월령의 특성,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사주 임수가 묘월에 태어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죠. 그래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생목의 관계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묘월에는 목이 와갖고 수는 인월의 병지 묘월에 지금 사지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는 약하다. 목 왕수축이 될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죠. 일단 수가 목을 생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생하는 거 있기 때문에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 식상으로 이렇게 육친으로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을 이렇게 의미하게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 또는 양대 양이 되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양의 관계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되면 이거는 상관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상관이 되죠. 그래서 상관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면 이거를 오늘 일간이 수고 그다음에 상관이 목이죠. 수목진 상관격이 되고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한 그런 명조가 된다. 즉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신약사주라고 하는 거죠. 신약사주. 일간약하면 반드시 인성으로서 생조해주거나 비견급제로서 방조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상관이 왕할 때는 비견급제보다는 물론 경금신금은 비견급제가 좋지만은 다른 경금신금이 아닌 뭐 갑목을목 또는 병화정화 또는 임수계수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은 금이 될 것이고요. 이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 금은 또 목을 극하는 역할 이렇게 해서 일간 임수를 돕게 되죠. 이걸 이제 진상관격이 또 인성을 보게 되면 이걸 상관 패인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금 또는 경금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주가 한습해지면 병화를 치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을목은 월지에 있는 묘지 을목이 투출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관이 더욱 왕해지고 식상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일간은 더욱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연지의 묘목을 가지고 있죠. 식상이 더 왕해 상관이 더 왕해졌습니다. 일간은 더 위축되는 것인데 연간에 이렇게 계수가 투출된 것은 이 계수가 임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어차피 임수도 뿌리가 없고 계수도 뿌리가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임수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일지에서 이렇게 진토를 보게 되면 이 진은 물론 수의 고지입니다. 수의
고지가 돼서 사람들이 일간 임수가 인묘하니 일간이 약해서 잘못하면 크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통변도 가능하겠지만 이 사주로 놓고 봤을 땐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상태이고 상관이 너무 왕해서 일간 자체가 고갈돼서 나쁜 것이지 묘지를 봐서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이 아니라 인이었다라고 하면 진을 본 것보다는 인을 본 것이 더 나쁘죠. 왜냐? 이렇게 되면 통근처가 하나도 없죠. 근데 진을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통근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것이지 수가 인묘했다고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묘월에 진을 보게 되면 뭐가 성립된다? 일단은 인은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방합이 성립이 돼서 목이 조금 더 왕해지게 되더라도 그래도 일단 임수가 진의 뿌리를 조금이라도 얻은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요. 생시에서 약한 임수를 갖다가 조금 더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사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사주에 화가 없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진이 임수가 뿌리를 내리는데 좀 약했다라고 하면, 자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자진, 신자진, 원래는 신자진 삼합이 되는 것인데, 뭐, 신이 빠졌다 하더라도 자진, 준삼합이라고 하죠. 자진, 준삼합. 합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의 기운이 이렇게 왕해지게 되고요. 그다음 경금이 투출해서 임수를 생하고 목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이 사주는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사주가 좀 온기를 얻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물론 합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진의 임수가 통근하 좀 해라고 하는 녹을 얻었고 신금이 생주해 주니 경자시만큼 임수가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이 정도만 되더라도 임수가 약해서 문제가 되진 않죠.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는 것이 문제이니 목화 운으로 가서 사주가 좀 따뜻해지는 것이 필요한 사주가 되겠고요. 임인시가 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월에 인에 진까지 보게 되면 완벽하게 인묘진 방합을 이렇게 성립하게 되니 일간 인 임수가 매우 신약해진다. 어떤 분들이 이제 천간으로 임수 두개 개수가 있으니 개수를 세할해서 이 정도면 임수가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원국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목이 왕한 것이지 수가 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칫 잘못해서 목화운으로 가, 이 상태에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는 더욱 약해질 것이고요. 목화가 더 왕해지게 되면 임수가 고갈된다. 근데 이게 또 그러면 금순으로 가면 좋으냐? 사주 원국에 뭐가 없죠? 화가 없습니다. 인중병화 가지고는 겨울에 해자축 대운 갔을 때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금수운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물론 일간이 왕해지는 그런 장점이지만 조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고 특히나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화운 때 무오기미 이런 대운 때는 결코 좋지 못한 운세가 되는 것이 차라리 경자신의 시에 태어나고 차라리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묘시 이민시랑 똑같지만은 이민은 인중병화라도 있지만 계묘는 그나마 그 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을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수가 그냥 간신히 진에 통근하고 있을 뿐이고 굉장히 세력이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이민보다도 이렇게 을사가 되면 일단 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로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금수운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좀 그런 초년운이 을묘갑인 대운 때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병오시도 마찬가지로 혹여 남자라고 하면 병오시도 나쁘지 않 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자를 태어났다면 여자는 초년운이 매우 좋지 못하겠죠. 31세 기미대운까지 안 좋으니까 40까지 운이 그렇게 활짝 피지 못하고 조금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이고 또 무대운 때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무신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신진 이렇게 합을 할 수도 또 있고 사람에 따라서 신진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래도 진신의
임수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토를 등이 감당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나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예를 들면 화운 가게 되면은 신진의 임수가 뿌리를 돕기 때문에 그럭저럭 좀 버틸 만을 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봤을 때이 무오대운하고 기미대운, 정사대운 이거를 이 왕토 이 무토를 임수가 당해낼 수 있을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수목 진상 관격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지만 생시에서 일간을 좀 세력을 크게 만들어 놓고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이 절기상 청명으로 이렇게 되면서 을묘월에서 어디로 갑니까? 병진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 청명 날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